답답합니다. 자, 분만 소리꾼 신명란 순마당을 보여주신 마더팔 분만을 소개합니다. 지금 이리 오는 벚꽃 놀자 이리 오느라 웃고 예, 오느라 웃고 놀자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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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로다 좋은 친구나 내 사랑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살고 오늘같이 좋은 날 어찌 아니냐 너가 볼까나 동동 내 사랑아 허와 동동 내 사랑아 저리가 봐라 뒤태를 보자 이리에 오늘아 왕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방금 웃으라 이 손을 보자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고시절에 널 만났으니 이 보다 더 좋을 수 있는가 동동 내 사랑 허와 동동 내 사랑아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가정에 복 드세요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만수무강 비옵니다 나 대가리 안 된다. 어쨌거나 반갑습니다. 오늘 비 오는데도 이렇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오셨네. 이렇게 박수 많이 치고 오늘같이 좋은 날 많이 웃으셔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년씩이나 딱 젊어져서 가시길 진심으로 이 갓사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도 비나이다. 여기 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내년에도 이런 좋은 곳에서 또 만나길 바라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오 내 후년에도 또 만나길 바라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오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도 한 번도 아프지 마시고 우리가 또 만납시다 말고 아프지도 마라 10년 뒤에 또 만납시다 그러고 박수 안 친 사람들은 그 대충대충 사다 죽어붙든가 말든가 박수도 안 친 건 내가 도와보겠어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와도 한 분도 안 가시고 이렇게 박수를 많이 쳐준 게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모두 내 분을 다 짊어지고 이 각설이가 아리랑 동이로 한번 넘어가볼 테니 여러분들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음악 갑시다 전쟁에 무슨 죄가 많아서 저물어버리라고
생각해야 한단 말입니까?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나 같은 학살이가 되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위에 있고 부부간에 서로서로 아끼고 살아가자. 이 좋은 세상 행복하게 행복하게 삽시다.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한 가지 내가 부탁드릴게요. 거지야! 사실은 이 각설이 뿌리가 거지입니다. 거지. 부모 형제 다행은 한국전쟁에서 그게 천에 고아가 돼 갈 곳 없어 다리 밑에 모여들어 거적대기로 운막을 짓고 서로 의지하면서 고아들이 공랑길에서 먹고 살던 그 거지들이 지금의 각설이로 이렇게 되는 길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각설이야! 지금까지는 옛날 거지로 놀았는 게 지금부터는 2017년 변질된 각설이로 한번 놀아볼라요. 7번 음악 한번 가자. 그래요. 지금부터 이 각설이 가운데가 너무 미끄럽네. 음악 주시오. 가자. 7번 음악.
하시죠.